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아주 매운 카레. 아비코식으로 만들었어요.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. 정확한 아비코식은 아니고요. 이렇게 큰 비엔나랑 작은 비엔나 넣어서 캡사이신 4스푼 반, 그리고 청양고추 5개, 그리고 일본식 카레, 매운 카레 넣어갖고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시장에 샀던 저희 김치, 파김치, 총각김치, 요거 두 개는 위메프에서 시켰어요. 굽지 않은 생김, 그리고 이거는 물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우선, 맵고 안 맵고를 떠나서 비린내하고 굉장히 통통해요. 씹힌 맛이 되게 좋아요. 파김치 맛있다. 작은 비엔나랑 파 이렇게만. 진짜 맛있다. 이게 정말 그냥 그 카레 본연의 것에 캡사이신이랑 후춧가루랑 청양고추. 원래는 우리나라 카레도 좀 넣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식 카레를 네 조각 다 넣고 했는데 진하고 되게 맛있어요. 그냥 김치랑이 제일 맛있다. 왜 저희 집 근처에는 평택에는 아비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왕비엔나. 맛있어요.
제가 아비코 카레를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중국이었었어요. 중국에서. 그때 역시 먹고 싶은 마음에 캡사이신을 넣어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죠. 오늘은 안 그랬는데, 양파 볶을 때 마늘도 같이 볶아줘도 향, 풍미가 되게 좋아요. 파는 잘 모르겠고. 아, 이 왕비엔나가 진짜 맛있네요. 총각김치 한입. 곱지 않은 생김은 짜지도 않아서 진짜 어디나도 잘 어울려요. 골뱅이 무침 빼고. 약간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랑 매운맛이 다른데.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고 캡사이신은 막 쏘면서 매운맛 그런 거 있잖아요. 청양고추 맛있다. 막 매운 걸잘 먹는다고 이렇게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.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왕비엔나의 김. 근데 아무리 4스푼 반을 청양고추를 넣어도 가열을 하면은 매운기가 많이 사라져요. 그래서 제가 생 청양고추를 뿌려 먹는 이유도 그건데, 뭐 다른 거할때 캡사이신 넣어서 여기서 비비던가 가열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데, 이것도 맵긴 맵지만 매운기는 많이 감소돼요.
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네? 아비꼬는 물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몇 시간을 걸쳐서 했으니 훨씬 깊고 맛있겠죠. 근데 주변에 없다, 지금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. 저도 아비코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근데 이것도 이제 비엔나 소세지랑 캡사이신 청양고추 그리고 카레 이렇게 후춧가루 어울리는 맛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아비코에는 없는 김치들과 김 이 사이드들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.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낼게요. 안녕, 오주 사랑해요.